길어지시는 경우는 한 시간까지도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없네? 하면 그때부터 아,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아가셔도 사장님 이거는 보지 마세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말했다.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라고.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도 즐길 줄 아는 나는 차가운 도시의 여자다. 괜찮은 거 하실게요. 어? 지금요? 예. 저희가 뭐 간단한 에피소드 위주로 여쭤보긴 할 거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안 하면 서운하니까 성함과 함께 주로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홍윤석 디지털 PB고요. 국내 주식 선물 옵션 전문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헌 디지털 PB고요. 해외 주식 담당 마케팅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혜련 디지털 PB입니다. 금융상품 전문 상담하고 있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많이 오셨나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좀 적게 왔었고요. 전화 수는 적은데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주식 시장을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메신저가 다섯 개씩. 오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따로 없으셨나요? 오늘은 고객분들 개별적인 궁금증들을 좀 많이 문의하셨던 것 같고요. 또 향후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일들을 많이 다루는 날이었다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 아주 대혼돈의 날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공모주 청약이나 유상 청약 있을 때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피곤할 수 있겠네요. 녹음을 틀어놓고 싶죠. 에피소드라 그러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객분들이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움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좀 하시고 싶으시다고. 아 진짜요? 하신 분까지도 있었어요. 길어지는 상담의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까지 길어지나요? 길어지시는 경우는 한 시간까지도 가시죠. 저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이요? 어떤 상담을 해야 한 시간 반이 되나요? 해외 주식 쪽 담당이다 보니까 전 국가의 종목을 하나씩은 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국가의 한 종목씩 얘기를 하면 그거 다 하고 있냐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기도 하는데 정말 저희가 처음 듣는 종목들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고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다시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 분야에 따라 다른 고충이 있네요. 실제로 찾아오겠다는 사람, 모르는 주식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 또 다른 고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고충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주식 하시던 분들이 이제 채권이라는 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이란 무엇인가, 이자는 무언가, 만기는 무언가 이런 게 다 설명드리고 채권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져들거든요. 진짜 디지털 PB님이셔서 다행인 게 대면으로 했으면 이거 한 시간 동안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면서 나만의 습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화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 전화하게 될 때 굉장히 공손해집니다. 내가 컴플레이너로 전화한 건데 내가 너무 공손할 수도 있겠네요.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그 직원도 나랑 같이 근무를 하는 직원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대면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예의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아가서는 뭔가 이런 날은 어려운 상담만 많이 온다라든지 이런 징크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갑자기 전화가 별로 없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요새 오늘 전화가 없네? 하면 그때부터 다른 뭔가 에피소드 징크스 있을까요? 다른 서비스업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 비슷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 오는 경우는 보통 좋은 얘기이기 쉽지 않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통화하시는 고객님이 뭔가 불만사항을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불만이 좀 있으신 고객님들께서 좀 빈도가 늘어나는 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장단점이랄까? 너무 바빠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캠퍼스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야자도 하고 자습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깨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 부사님!
정말 다양한 수단으로 고객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요.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양각색의 이제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눈높이를 충족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단점이 아닐까. 저희가 그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단점만 얘기하셨네요. 단점 아니에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보지 마세요. 바로 상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바로 상담은 무엇이다!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바로 상담은 정보를 얻으러 왔다가 방법을 얻어가는 백화점이다. 정보만 사가면 안 되는데, 그죠? 급류세를 갖고 있는데 써먹을 줄 모르면 무용 지물이 되잖아. 바로 상담은 무엇이다! 바로 상담은... 잠시만요. 드디어 무너지셨습니다! 바로 상담은 무엇이다?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하려고 하셨어요? 맞아요. 역시 순서가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궁금했던 점은 저희한테 찾아가시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 보니까 바로 상담은 스마트폰이다. 정말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나 다양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은 무엇이다? 엄마다. 내가 모를 때, 주식, 금융상품 어떻게 시스템도 안 될 때 가장 먼저 찾는 엄마다. 맞아요? 안 돼! 정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시긴 했지만 그 큰 뜻은 다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고객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항상 찾아주시고 믿어주시고 해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렇게 고객님들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시 전화드리는 그 시간이 올 거니까 말이죠. 저는 같이 행복한 상황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온화한 열정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대로 따지면 특공대다. 이렇게. 우리 회사에 대선배님들이세요. 목소리만 듣고 꼭 만나고 싶다고. 어머. 자산 기준 이상. 조만간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